프로스포츠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팬심이 최우선입니다. 팀의 상징인 유니폼에도 팬들을 겨냥한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이원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바탕에 큼지막하게 들어간 로고. 오랜 팬들에게조차 외면받았던 성남의 유니폼이 환골탈태했습니다. 상하이 모두가 검은색.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유니폼이 공개되자 다른 팀 팬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 유니폼은 성남의 오랜 팬인 스포츠 만화가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시민들과 팬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팀을 상징하는 유니폼에 팬을 가장 앞세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산을 연고로 하는 배구단 OK저축은행은 유니폼 앞면에 모기업의 로고 대신 연고지 안산을 크게 써놨습니다. 팬친화적이란 느낌을 주는 동시에 제2금융권의 부정적 이미지는 가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달 초 새로 바꾼 유니폼에는 리그 우승을 바라는 팬의 열망을 담은 문구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팀 한화도 팬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해외 명문 야구단의 디자인을 참고한 새 유니폼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